저희 아침마당을 꾸준히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여름에 헤어붐으로 탈모로 고민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을 싹 해결해 주셨던 분이시죠. 성도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선한 기업 바디닥터의 미주법인 대표 대니얼 박 대표님 오랜만에 아침마당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한 1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쵸. 네. 아,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아, 그 사이에 청년이 되셨습니다. 아, 정말요? 무슨 일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아, 아니에요. 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뭐 바쁘게 지냈지만 네.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뭐 모습을 뵈니까 정말 잘 지내신 것 같다. 그래서 가끔 봐야 되나 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아,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예, 만나 뵙게 됐는데 너무 만나서 반갑고 네. 그리고 또 좋은 정보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작년에 헤어붐으로 탈모로 고생하셨던 많은 정말 성도님들. 네. 정말 탈모가 저도 이 머리의 소중함을 그때 알았거든요. 그쵸. 아, 머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외모에. 네네. 그런데 오늘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연락 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맞아요. 됐는데요. 네. 그동안 사업의 확장으로 무척 바쁘게 지내고 계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정말 잘 지냈고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지만 네. 그래도 삶의 어떤 우선순위를 잃지 않고 그리고 또 일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네. 예, 또 어떤 삶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대표님 같은 분들만 있으면 정말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늘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드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참 감사한 소식이에요. 요즘 크리스찬 기업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쵸. 우리 대표님 꾸준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작은 아주 조금씩 성장한 게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네, 요즘 참 경기도 안 좋고요.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참 이 사업을 하시면서 믿음을 지키기란 참 그 선한 기업으로서의 사명을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참 귀한 분이 아니실까. 너무 과찬이신데요. 정말 부족하지만 네.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선 주일 예배 끝날 때마다 세상 속에 세상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예배를 끝을 맺거든요. 아멘입니다. 예, 네. 그 한마디가 저에게 많은 어떤 생각과 또 울림을 가져다 주는데 크리스찬 기업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성장 시킬지 늘 기도하며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예배가 시작됐다. 네. 네,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의 예배를 꼭 성공하시고 승리로 이끄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대표님 소개를 성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선한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과찬이세요. 네. 성도들의 그 삶의 질을 생각하는 거는 정말 사실인데 네. 선한 기업에는 아직 뭐 한참 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선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네. 네. 지금 그 선한 기업으로 가는 과정을 그쵸. 잘 밟고 계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탈모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헤어붐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획기적인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하여 바디닥터 케겔 운동기인데요. 요실금 치료기라고요. 네. 네. 이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산부인과 의사인 케겔 박사가 개발한 골반 저근육 훈련이라고도 알려진 케겔 운동을 자동적으로 시켜주는 요실금 또 전립선 치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케겔 운동이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 주면서 소변 문제나 또 전립선 또 요실금 문제를 치료하는데 문제는
골반 근육,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죠. 네. 이 골반 근육을 지속적으로 운동시키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 케겔 운동, 요실금 치료기가 나왔는데 이 자동 케겔 운동기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내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골반 저근을 운동시켜주고 속근육, 또 골반 근육, 코어 근육을 확실하게 강화시켜주면서 요실금과 전립선 또 방광에 관련한 질환을 깨끗이 치료해 줍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도 저희 가정주치 한 분이 오셨어요. 네. 의사선생님께서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께서 요실금 치료 전문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실제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얼마나 요실금으로 인해서 또 전립선 문제로 인해서 좀 고민이 많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참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지금 이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참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많죠. 그런데 이 요실금은 정말 참 자녀에게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남성분들 전립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남들에게 드러내기가 참 네, 어색하고 힘들죠. 참 힘든 네. 그 증상입니다. 이런 네. 게. 그런데 그냥 방치하기에는 사실 좀 너무 불편함도 많고 어디 맘 놓고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현재 인정받고 현재 써보신 또 많은 분들이 격찬을 하고 계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7, 8년 전에 수술하셨던 요실금 수술로 인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너무 많이 소변이 나와서 사회에도 활동도 잘 못하시고 여행도 못 가시는 분이 이 케겔 운동기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효과를 바로 보셔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총판을 하게 된 또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많은 그 어르신 시니어 분들이 이런 그 고민과 고통을 겪고 있으시구나. 네.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바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 내서 시작을 네. 하게 되었죠. 네. 사실 시니어 분들이 이 요실금 치료가 케겔 운동밖에 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 대체 케겔 운동이 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쵸.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맞아요. 또 정확하게 이게 몸 안에서 운동이 되는 거다 보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어렵죠.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런데 바디 닥터는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운동이 된다니까 사실 우리 연세 드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케겔 운동기는 강력한 EMS 저주파 펄스를 이용해서 골반 저근과 또 속근육, 코어 근육을 확실하게 또 효과적으로 단련시켜주는 의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요실금 치료기에 그냥 앉아만 계시면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이완시키고 또 두드려주고 마사지하고 완화시켜줍니다. 실제로 써보셨나요? 그럼요. 전 매일 쓰죠. 그래요? 네. 이 동작을 반복시켜주기 때문에 한 번만 앉아계셔도 확실한 효과를 보도록 속근육과 네. 골반근육 또 골반 저근을 강화시켜주는데요. 이 케겔 운동기 앉아서 체험 받으시는 분들은 딱 두 마디 하세요. 오! 와! 이렇게 정도로 네. 그만큼 이 골반 근육 또 속근육을 엄청나게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께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정말 온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효자템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효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요실금이나 전립선 있으신 분들이 피지컬 테라피를 받으시면 케겔 운동을 시켜줍니다. 네. 그러니까 항문에 힘을 주고 쪼였다가 놔주는 운동을 한 30초 정도 계속 이어서 하게끔 해주고 네. 하루에도 몇백 번씩 이거를 이제 운동을 하게끔 하는데 케겔 운동이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 운동을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맞아요. 의지를 가지고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케겔 운동기에 30분 앉아 있으면
골반 근육을 조였다가 또 네. 놔주고 수축하고 완화를 반복하면서 엄청난 효과가 드러나는데 제일 먼저 여성분들의 요실금이 치료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치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또 근거는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할 거 없이 관략근이 약해지고 속근육이 느슨해지기 그렇죠. 때문에 생기는 게 방광 문제, 전립선 네. 또 요실금인데 이러한 것들이 치료가 되고 남성분들은 특별히 그 전립선과 방광 문제가 치료가 되는데 네. 이제 밤을 잘 때도 화장실 때문에 자주 가시고 밤에 잘 때 화장실 때 화장실 문제로 여러 번 깨시는 분들 그런 또 수면 장애가 네, 오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리고 잦은 이제 야뇨, 비뇨, 잔뇨 네.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그 문제까지도 이 케겔 운동기로 치료가 되고요. 네. 그리고 골반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골반 안에 있는 코어 근육을 확실하게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척추나 허리에도 도움을 주는데 특히나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 하죠. 허리에서 시작돼서 엉덩이, 허벅지 또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 그 증상을 말끔하게 치료해 줍니다. 네. 굉장히 신기해요. 네. 저는 10년 동안 이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늘 버릇같이 제 골반을 때리고 다리가 저려서 맨날 스트레치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한 5일 정도 사용하고 나서 이 증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 정말.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못 느끼는 건가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한 달 반 정도 사용하는데 아직도 이 좌골신경통으로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전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코어 근육이 인체의 핵심이 되고 인체를 지탱해주는 근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부터 복부 그리고 엉덩이 골반에 걸친 그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만 확실하게 강화하고 단련하면 노화에 따라 이제 생기는 각종 디스크나 협착증 또 좌골신경통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에도 힘이 엄청 들어가서 잘 걷지 못하는 분도 이 케겔 운동기 몇 번 안고 앉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그 다리 힘이 들어갑니다. 네. 네. 뭔가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그 코어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의 그 근본적인 부분을 치료를 함으로써 해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네. 심한 변비도 쾌변이 됩니다. 아, 바로 그래요? 변비까지 해결이 되나요? 네. 그리고 치질도 네. 수술 단계까지 간 그 치질도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힙업이 되는데 네. 여성분들도 힙업이 된다고 하면 잘 안 믿으세요. 근데 네네. 저도 사용해보는 3주 정도 사용하고 나서 제 엉덩이를 딱 만져보면 30대 엉덩이 같아요. 아, 그래요? 단단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근육이 딱 돼 있어서 네. 힙업이 된 상태에서 굉장히 자존감 책으로 올라가고 네. 바지를 입어도 뒤태가 살아납니다. 네. 실제로 여성분들 사용하고 나서 3주 정도 4주 정도 쓰신 분들 저희가 통화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근육이 생겼다고 네. 너무 좋아들 하시죠.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은 직접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나 피지컬 테라피스트를 찾아가서 또 가야 되고 그쵸. 거기서 시간을 써서 또 받고 오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안전성의 검증을 받은 의료기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치료기라고 하는 치료가 된다는 거에 그 근거는 네. 이 케겔 운동기는 그 까다롭다는 한국의 식약처 3등급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았어요. 네. 3등급이면 이런 메디컬 디바이스는 최고의 등급입니다. 아, 그래서 의사가 그렇구나. 추천을 해주거나 소개를 네.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간 효과와 안전이 검증됐다고 보시면 되고 또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인증이 됐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의료기 치료기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 바디닥터는 의료기기인 거네요. 네. 의료기기예요. 네. 작동하기가 어렵거나 장구장이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작동하기 너무 쉽고요. 네. 그냥 케겔 운동기는 방석같이 생겼어요. 아,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사이즈인데 충전하고 나면 집에 있는 소파나 의자나 또 바닥에 놓고 아무 때나 어떤 공간의 제약 없이 네.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하루 30분이 이제 프리세팅이 돼 있어서 30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책을 보거나 또 차를 마시거나 TV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받으시면 되고 그냥 앉아만 계시면 이 골반과 골반 속근육
엄청나게 운동을 시켜주고 레벨도 4개 맞는 강도도 1에서 99까지예요. 폭이 굉장히 와, 크죠. 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15 정도 놓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네. 15만 놔도 골반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게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아, 그렇게 네. 해서 강도를 높이면서 또 그 인텐시티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네. 한 3, 4일 정도 받고 나면 근육통이 올 정도로 뻐근해요. 아,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만들 때 운동하는 거 그 네. 그 뻐근함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엄청 발달되기 때문에 네. 레벨이 처음에 15로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제 20, 25, 30 저는 지금 30에서 35로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이제 레벨이 올라가죠. 아 그렇군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15 정도 시작하시라고 하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15가 좀 약하면 강도 올리면 돼요. 올리면 99까지 되고. 있으니까 네네. 얼마든지 올리시면 되고 조금 셀 것 같으면 또 내리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바디닥터를 사용하면 확실히 삶의 질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사용하신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100세 시대잖아요. 요즘 네, 100세 시대에 걸맞는 또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하면서 사용하신 분들이 야 이거 진짜 노벨상감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유튜브를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바디닥터의 그 모양과 그 원리를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의료기기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써보신 분들의 체험기가 있다면서요. 네. 네 사용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미주에서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네. 불과 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 분들 후기글을 정말 많이 주세요. 네. 뭐 허리 통증 난 것부터 해서 다리 저림 없어진 거 요실금은 당연히 아주 뭐 수술 받으시고 엄청나게 소변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그런 많이 나오는 분들도 사용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 효과를 본다고 하시면서 네. 카톡 후기 뭐 또 이렇게 음성으로 담아서도 많이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한 70대 여성분이 주신 요실금 치료 후기와 그리고 좌골 신경통을 겪고 계셔서 고통받으셨던 분 중년 남성분이 주신 그 후기 그리고 50대 중반 여성 요실금 후기 이렇게 세 분의 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70대 여성으로 오래전에 요실금 수술까지 했지만 지금도 요실금이 심해서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새어나와서 기저귀를 차고 매일 우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케겔 운동기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골반 저근이랑 속근육을 운동시켜준다고 해서 사용해봤는데 사용하는 순간부터 바로 증상이 호전되더니 지금은 깨끗하게 완치되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정말 새로 태어난 느낌인데 케겔 운동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척추랑 그 허리 좌골 신경통이 심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런데 이 케겔 운동기를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나니까 허리 통증이랑 신경통이 많이 호전돼서 더 이상 아픈 증상이 없어졌어요. 야, 병원을 좀 오래 다녔었는데도 크게 차도가 없어서 굉장히 좀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이 통증이 치료가 되다 보니까는 야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아직도 좀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이고 요즘 갱년기에 가끔 요실금 증상까지 있어서 좀 매일 긴장하면서 지내야 됐었는데 엉덩이도 좀 많이 처졌고요. 근데 지금 바디닥터 케겔 운동기 사용하고 나서 요실금 증상도 없어지고 또 힙업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바지를 입어도 뒤태가 살아나서 굉장히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케겔 운동이 좋다는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효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 바디닥터를 사용하신 분들이 아 정말 좋다.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불편함이 요실금으로 인해서 고민됐던 부분이 해결이 됐다. 이런 후기를 주셨어요. 어떠셨나요? 이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참 이
기계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대한민국 제품이라서 놀랬고요. 네. 그리고 또 식약처나 FDA에서 의료기기로 또 정식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도 놀랬고 사용하신 분들이 이렇게나 좋은 반응 또 폭발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피드백 그리고 이거 뭐 1년 2년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정말 좋아하시고 체험하신 분들은 또 효과 보신 분들은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지인들과 뭐 친척들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주위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도 바로 효과 보셔서 이렇게 네네. 소개도 해주시고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정말 노력하지 않고 그 특별하게 무슨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될 수 네. 있다라는 게 참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다 보면은 관절이 참 약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은 뭐 스쿼트라든가 뭐 이런 운동들을 막 할 때 사실 무릎 관절이라든가 이렇게 좀 오히려 운동을 하려다가 또 더 큰 또 안 좋은 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그쵸. 하고 잘못 운동을 했을 때 오는 부작용도 있고 한데 케겔 운동만 딱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그 주변 근육들까지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서 좀 코어 근육이 강화될 수 있고 또 주변 근육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네. 거. 실제로 네. 자골신경통이나 혹은 다리가 계속 저려서 뭘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딱 매트에 받고 나서 다리 저림 증상이 없어져서 이분들이 찾아오세요. 네. 찾아오셔서 뭐 동생 거나 가족들 거를 또 하나 구입해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그리고 노벨상감이라고 이렇게 아주 네. 극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혹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체험할 수 있는 곳. 저희 회사 오시면 당연히 네. 체험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세리투스 옆에 있는 다운이 밑에 있는 파라마운트라는 시인데 벨플라워 지나서 네. 예, 거기에 저희 회사가 있어서 아무 때나 오시면 체험 받을 수 있으시고 네. 혹시 LA에서 사시는 분들은 올림픽과 웨스턴에 있는 갤러리아 2층 인산힐링이라고 하죠. 네. 이제는 K힐링으로 됐는데 그곳에 가시면 체험을 받을 수 있으시고 또 코리아탄 플라자 2층 네이처 영양센터에서도 체험을 받을 수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요실금 증상이라든가 전립선 문제라든가 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직접 찾아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쵸?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바디닥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네, 저희 회사 전화번호가 562-529-5343 네. 562-529-5343이고요. 네. 혹시 저와 상담하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제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562-833-5299 562-833-5299번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 연락을 미리 좀 드려서 네. 좀 체험을 예약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고, 네.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또 성도님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의료기기 소개도 해주셨고요. 네. 참 좋은 혜택도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특별히 또 사실은 요즘 참 크리스찬 기업들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세상에서 참 서바이브예요 정말. 맞아요. 네, 맞아요. 생존을 해가는. 하루하루 버텨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기업을 운영하기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세상과 네.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로 설 수 있으려고 그 중심을 딱 잡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오셨어요. 네. 네. 어떤 네.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야베스 기도를 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이렇게 네. 야베스는 시작을 하잖아요. 네. 야베스 기도처럼 저도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힘들지만 본인의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지경이 하나님이 넓히시는 지경으로 이제 하나님 기업돼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
또 축복의 통로를 내어드리는 그런 사업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도 그렇게 네. 마음을 가지고 네, 기도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 대표님이 선한 기업으로 이렇게 세워 계시는 게 아닐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대표님께 저희 미주복음 방송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좀 특별한데요. 미주 복음 방송을 생각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네. 그 마치 세례요한처럼.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퍼져나가면서 네. 또 지치고 힘든 그런 영혼들에게 울림이 되고 또 소망을 주고 또 새롭게 회복하게 하는 그런 너무도 귀한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아멘. 네, 그리고 사실 귀한 사역이 많은 또 청취자님들의 어떤 기도와 또 후원으로 감당되는 것을 보면서 네.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느낍니다. 네. 네. 그 외침의 소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나눠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저희가 이번에 미주복음 방송 나오면서 정말 사상 유례 없는 특별가나 좋은 혜택으로 성도님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바디닥터를 이제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3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와. 네, 근데 네. 그래서 미주 판매가가 2,500불로 저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오늘 이제 방송 듣고 혹시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이나 또 문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특별가 500불 할인해서 1,999불 네. 이렇게 가격을 내고 특히나 또 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받으시고 한 2주 정도 한 네. 10일 정도 사용하시고 저희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안 되면 효능이 없다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저희가 리스타킹 피만 받고 네. 반품을 100%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머니백 개런티까지 저희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편하게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요실금이나 또 전립선 문제 또 많은 좌골 신경통 이런 문제들이 있으셔서 고통받고 계신다면 한번 치료기기 사용해 보시고 또 한번 경험을 통해서 또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선한 기업 바디닥터에서 미주 법인 대표 대니얼 박 대표님 모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 의료기기 바디닥터. 바디닥터 참 이름도 네 믿음이 갑니다. 다 바디닥터 소개해드리는 시간 꾸며드렸는데요. 대니얼 박 대표님 좀 자주 뵐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늘 네. 대표님의 그 야베스의 기도가 네. 늘 대표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